자, 우리 6월 총평 이제 느낌이 좀 달랐을 거예요. 뭐 다르냐면 아마 재수생들은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수업에 바로 시험 본 바로 다음날 수업입니다. 이제 재수생 수업이 두 반이 있었는데요. 두반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잘 봤니? 이랬더니 선생님 저 역대급 점수 나왔습니다. 3에서 1. 저 역대급 5에서 3 나왔으니까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좀잘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시험에 비해서 문제가 쉬웠습니다. 근데 고3 학생 기준은 뭐가 다르냐면 고2 때까지 이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봤으면 아, 이게 난이도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N수생들은 좀 쉬운 문제였는데 고3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총평하는 내용이 이제 6평 분석 더하기 정답률 분석 더하기 자, 어떤 특징이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걸 설명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정답률 자, 60% 이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이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데 자, 일단 60% 이하 문제가 12문제 나왔어. 자, 12문제 정도면 사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작년에 보통 13개가 나왔거든요. 자, 요거만 딱 봤을 때는 선생님 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체감 난이도를 확실하게 결정 짓는 거는 정답률 40% 이하 문제입니다. 그게 몇개 나오는지 따라서 체감이 확 달라지는데 40% 이거 아마 바뀔 거야. 이거 오늘 아침 기준이니까 40% 이하의 확실한 문제는 빈칸 선생님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어휘 문제. 자, 요 정도고요. 예전에는 40% 이하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6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일단 체감적인 난이도는 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고3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만 N수생들은 쉽다고 느꼈을 거야. 또, 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했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모든 유형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한테 일단 킬러 유형이라고 불리는 게 뭐니? 빈칸, 순서, 삽입 더하기. 다 들어갔어. 빈칸, 삽입, 삽입, 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유형 어려워하는 거 맞죠? 자, 21번에 밑줄 어휘와 의미파악과 42번에 장문독해 어휘가 작년부터 나온 신유형이고요. 역시나 다를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어휘예요. 그러니까 매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정해져 있고 똑같이 그 유형들만 정답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답률은 요로 나오는데, 자, 이제 EBS 연계도 똑같아요. 한 해도 안 빼고 EBS 연계 번호까지 동일하죠. 그러니까 번호랑 연계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법은 무조건 EBS 연계고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입니다. 지문 하나 바꾸지 않고 문제만 바꾼 거. 그래서 자, 출처 쭉 써드렸는데, 근데 아까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 EBS도 오답률이 되게 높다는 거. 참고로, EBS 진도가 아직 안 나와서 뭐 틀렸어요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자, 자기가 공부했던 파트인데도 문제를 틀렸으면, 그건 뭔가 EBS 공부도 약간 뭐 빵꾸나인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첫째, 글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글 있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추상적이거나 비유적 글들이 막 나올 때막 미쳐버리거든. 이건 영어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국어 비문학을 스펠링만 영어로 쓴 거니까. 근데 요번 시험의 특징, 작년과 달라 내가 체감적으로 N수생이 좀 수월하게 느꼈을 거라는 얘기는 작년에는 추상적, 비유적, 철학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번 6평에 정말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 아, 문제가 진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둘째, 내가 깜짝 놀랐다. 어저께 우리 연구실장하고 저하고 둘이 우린 분석할 때뭐 문장의 길이도 길이 다뭐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 깜짝 놀랄 만한 게 어저께 발견했는데 추상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어요.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가 그냥 얘기만 하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저희가 일일이 셌습니다. 자,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한 줄, 뭐두 줄짜리는 웬만큼 해석을 해요. 이게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덟 줄까지 올라가면 해석만 하고 붕 뜨거든요. 자, 첫째. 두줄딱 반입니다. 두줄 반짜리 문장이 정확하게 60문장이 나왔어요. 아직 감안 오시죠? 세줄 이상입니다.
가장 길었던 건 8줄짜리 문장이었어요. 이번 시험도 정확하게 32문장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번 시험의 특징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진짜 영어 실력을 물어본 시험이 맞아요.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고 무슨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런 거 나온 거 없어. 오로지 영어 기본기 물어보는 시험 맞습니다. 그러면 3번 이런 결과 나오죠. 해석력에 조금 뒷받침되는 공부를 했던 학생이야. 제가 해석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번 시험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있죠. 자, 이제 N수생에도 몇 명 있을 거고 고3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혹시 시간이 부족했어. 자, 또는 아, 몇 개의 문제는 너무 길어서 해석이 붕 떠서 그냥 대충 감으로 풀었어. 공부는 간단합니다. 뭐니? 지금도 해석 공부할 때예요. 제가 이제 단어 하는데 누구나 아는 거. 야, 영어의 기본 뭐니? 어휘와 해석이 되면 90% 끝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장담하는데 문제풀이할 타임이 이제 아니에요. 제가 5월 강좌의 현장에서 문제풀이 했죠. 제가 문제풀이할 때 그 말씀 드렸지. 문제풀이는요, 체화하는데 정말 길어봤자 한 달, 정말 길면 두 달이에요. 문제풀이를 두 달 이상 했으면 제가 볼 때 이건 미친 거예요. 평상시엔 뭘 공부라고? 기본기 공부예요. 해석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EBS 공부나 고난도 지문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수업했던 학생들 알 거라고 믿어. 야, 문제풀이 공부 언제 하라고? 5월. 그 다음에 8월. 그 다음에 10월이에요. 그러니까 6, 9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만 문제풀이 공부 병행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기본기 공부입니다. 해석되면, 다시 할게요. 요번 시험의 특징, 해석되면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N수생들이 작년보다 보통 많이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러니까 추상적인 글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요것만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풀이 집중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랑 이제 5월달에 현장에서 오답 제거에 올릴 수업을 한 거야. 나 감을 놓치고 싶진 않으니까 저 하루에 선생님, 하루도 아니다. 저 격일제로 한 4개만 풀어볼게요. 이거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부는 오로지 고문, 자, 구문 공부예요. 그것도 고난도 3줄, 4줄, 5줄, 6줄. 길어진 문장 해석 공부를 기본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어휘만 암기하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문제풀이 할 텐데요. 문제풀이 똑같습니다. 아, 체화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구나. 체화가 문제가 아니라 답의 근거 찾는 건 내가 장담하는데 내랑 수업하면 한 달이면 끝나. 뭐 하는 거니? 자, 수업을 했으면 체화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평상시에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격일제로 그냥 네 문제 정도만 풀어도요, 감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지되는 정도의 감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공부는 자, 해석 공부다. 근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할 거 아니? 여름방학 때까지 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는 해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다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나서 체화용으로 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건 완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공부는 어휘하고 해석이에요. 저랑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 압니다. 아, 진짜로 답의 근거 찾는 건 되게 쉬운 거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단지 내가 그 문장 해석이 안 됐을 뿐. 또는 선지 해석이 안 됐을 뿐. 자, 그걸 느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남는 기간 아직 우리 160 며칠 남았지? 60? 161이래요. 저 오늘 촬영 기준으로. 161이면요. 와, 5개월도 더 이렇게 얘기하면 너들 안 다가오지. 5개월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5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이니까. 자, 이제 파이팅 하시고. 수능에서도, 물론 오늘 일찍 온다고 저한테 축하해달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지만, 진짜 수능 때는 올 일찍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촬영해서 봅시다.